내가 뭔가 딱 보면 이제 찐인가? 짭인가? 이것만 보고 있어. 사람을 망쳐놨어. 데려놨다고. 오늘 물건 한번 볼까요? 어머! 집에 있는 레고 가져왔는데 찐으로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. 이제 저건 맞춰야 돼, 안 돼. 네네네. 어, 진짜 재수 없어. 밤나. 쿠팡에서 주문하셨네요. 쿠팡 지켜서라고 적어져 있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쿠팡에서는 찐을 팔지 않을까? 나 쿠팡에 산 게 굉장히 많은데 마이페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봇 청소기 모든 걸 쿠팡에 샀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. 오케이. 근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... 한번 뜯었었어요. 아 그래요? 설명서도 보느라. 와우. 그 포르쉐 911을 보시면 10세라고 10세 이상 욕심아이야 10세 10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레고테크닉 그 정도 사이즈면 숙련자가 조립해도 4, 5시간 정도는 걸려요. 약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. 이런 디테일함이. 야! 오! 뭔가 이런 건 짜인데. 오!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. 약간 이거는 약간 찐내만 있는 인증 마크 같은 거 아닌가? 저는 인증 마크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. 오, 디테일해. 이거만 봐서는 찐인 것 같습니다, 일단은. 오, 진짜 디테일하네.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서가 있다는 거잖아요. 오! 스티커도 있어. 혹시 그 짭이라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까? 안 줄 것 같아, 이렇게 디테일하게. 바꾸실 수 있는 기회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. 신중하게.